안녕하세요. 가장 까칠입니다. 오늘은 원더 미스터리 해볼게요. 여기 갔다 걷고 여기를 걷고 여기를 걷고 여기를 걷고 아니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제 여기네요. 마늘을 여리고, 성병 여리고, 눈은 참, 보지 못하던 성병이 튼튼하며 여기를 썼어요. 이 목표 보자야. 여우수와 성대에 와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그 사람들, 살수 있겠어요? 이 높은 성벽이 도대체 어떻게 넘어가죠?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보아라, 내가 여리고 내가 하루 한 것을 너의 동생 한개 동안 와라. 그 일이 6일 동안 와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한 번을 터뜨릴 것입니다. 첫 번째 날이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라파를 보고 찬양대를 다른 성벽을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너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성문을 꽁꽁 닫고 있는 난 여리고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왜 우리랑 싸우지 않지? 이제 일곱 번째 날이 되었어요. 우리도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여리고 들을 돌아왔는데 오늘도 지난 6일 동안 다들에게 많이 돌고 일곱 번째 많이 돌고 나서 크게 나빠져 보는군요. 그리고 먼저 썼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오늘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 나팔 소리가 길게 뿜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자 백성들도 다 같이 크게 소리를 치자 이게 시작했어요. 우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와르르르! 백성들이 모두 앞에서 여리고 높은 성벽에 힘껏 놀라서 힘없이 무너뜨렸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서 희생되는 여리고 성 안으로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차지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읽어줄게요. 하나님은 삼손은 누구보다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줬죠? 하나님이 사자기 이길 만큼 힘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손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은 불에는 사람들보다 더 이겼어요. 불에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보다 힘이 강했어요. 하나님이 영이 그 안에서 일을 하셨어요. 어느 날 말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할게요. 하나님
看到你没给八家呢？你谁上上那不是你百姓的家？啊，那谁上村那都来了呢？不是你在听，昨天谁我那那第二天本来在上村那悄悄把谁上村那因为我那得那旁边被俺那他们马上从那出去打。可得到前两天上就是没被煮了死哟。因为阿弟说咱这把菜萝卜小姑娘给嚼给死哟。他们说那是我这把菜煮了死哟，哎我的可爱给说，你咋问他哦？爷爷奶奶敲过一顿，上就是没的可是给吃着过，别的上嘴。哎，我说啥呀？上次你穿的是这样的，行吗？还是不行不行，你遇到这样的事呀？那你们得要，你们得这样的，这对给那你们有啥说啥呀？哎，就是他们的那上嘴，他们说那吵吧个啥呀？看没看过你的那是个啥呀？如果你要不在，你前面就要厕所要，如果差一一种是，他说呢，我就可能会成了水。现在本来就上，那上水，那要多了水。他说那就，不过他这里的多，他们更要不来，我老公，哈哈哈哈。他说那他们得去对死，然后那天出来，那因为就这样敲，因为把一家伙一下一下子的，基本那敲不来在上，我那直接在就这样，在这上全都没没因为打几个死了，他们呢，现在把过瘾的头给等于，不咋个可得高兴更不多，死了可多下去等于，我那一个基本也得到俺家死了。新疆男的，早上上这种没做，不能逮到蛇哟。我的那我都是自己的一个村的，我的只要去村那要干嘛，逮都不要，啊呀！